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도 제가 송전탑 전자파 측정을 한번 했는데 여기 밀양에 있는 이 송전탑은 우리나라에서 전압이 가장 높은 76만 5천 볼트. 예, 제가 이때까지 본 저 송전탑 중에서 규모가 가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 안에 지금 들어가려니까 비가 와가지고 지금 논 한가운데 송전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 한 20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제 머리 위로 바로 이렇게 송전탑 송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따지면 전기장이 10볼트 퍼 미터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 이 수치가 420. 야, 그러면은 거의 뭐 42배 정도 초과하고, 자기장은 2.3, 뭐 2.4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유럽 기준으로 2밀리가우스거든요. 그래서 2밀리가우스면은, 약간 이제 자기장 허용치가 유럽 대비해서 약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자기장은 약하네요. 예, 전기장이 엄청나게 셉니다. 촬영하기는 비가 와서 상당히 힘든데 전자파 측정하기에는 이런 비오는 날씨가 전자파가 훨씬 더 한 2배가량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차를 송전탑 바로 아래 세워두고 지금 시동을 끈 상태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전기장은 역시 이제 차문을 닫아서 밀폐가 되다 보니까 423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뭐 305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전에 거리를 대략 눈짐작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거리를 재기 위해서 50m 지점에서 지금 골프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50m 지점 여기에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50m 지점인데 전기장이 187. 자기장은 제로가 나오네요. 제로. 이 참 좀 신기한데. 예, 자기장은 50m만 떨어져도 영향이 없네요. 예, 100m 지점에서 전기장이 73, 자기장은 제로 나오네요. 전기장 73이면은 7배 유럽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죠. 지금 250m 지점인데, 야, 역시 전기장은 50이 계속 나오네요. 지금 500m 지점까지 떨어져서 다시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전기장 14, 15, 자기장은 0 이렇게 나옵니다. 700m 지점입니다. 여기서 전자파 측정 또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경보음은 안 울리지만은 자기장은 없는데 전기장이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송전탑하고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마지막으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1km 떨어지니까 지금 전기장, 자기장 모두 지금 제로가 나오네요. 야, 76만 5천 볼트 송전탑에서는 1km 정도 떨어져야 안전하네요. 특히 오늘은 비가 오는 날씨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이거보다 전자파가 안 나오는 거리가 짧았을 텐데 오늘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거든요. 오다가 보니까 전자파가 멀리까지 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런 비 오는 날 생각하면은 전자파를 영향을 안 받으려면은 최소한 1km 정도 떨어지면은 충분히 안전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을에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봇대에서도 전자파가 제법 나오네요. 변압기는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기장이 144, 자기장은 제로네요. 예, 전기장이 전봇대 지금 한 5m 아래 있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네요. 여기 밀양에 어제 오늘 한 200mm 넘게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송전선하고 한 700m 떨어진 한우 축사인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소도 한 100마리 넘을 것 같은데 어떤 괴담에 보면은 송전선 가까이 있는 축사의 소들이 이유 없이 죽는다 막 이런 괴담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지도에서 보시듯이
밀양만 송전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고리 원전에서 지금 창녕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고압 76만 5천 볼트짜리 송전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설계를 할때 이거를 마을을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산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산이 끊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을 옆으로 지나간다든지 마을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마을에는 이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그 밀양 송전탑 옛날이죠. 그 사건을 보면은 한전 측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엄청 느슨한 전자파 기준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883밀리가우스면 외국보다 한 400배, 200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만족하니까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주민들이 수긍을 안 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전자파 영향을 미치면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제가 측정한 것처럼 전자파 영향이 완전히 없는 게 거리가 얼마나 된다. 그 범위 안에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이나 그 집주인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들 기준에 맞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합의가 안 되죠, 서로. 10수년 전에 송전탑 사태가 이제 처음으로 발생을 했을 때이 할머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한게 아니고 뒤에서 선동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 사태가 엄청나게 커졌고 또 할머니들한테 이 송전탑이 지나가면은 전자파에 맞으면 암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서 할머니들을 거의 뭐 세뇌교육 시키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뭐 압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다 믿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막 결사투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태 이후에 또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시골 마을에 이제 돈잔치가 벌어졌다더라고요. 25가구 사는 마을에 2억 8천만 원을 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한전해서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 돈을 n분의 1 해가지고 다 갈라먹었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계약상 그거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 개인으로 갈라서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 소송을 걸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에 이 밀양 송전탑 사태로 인해가지고 한 명이 분신을 하고 또 다른 한명 자살을 하고 두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이 송전탑이 지나가고 전자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 목숨만큼 중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참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 참좀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송전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전에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거리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피해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맞고 주민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반대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강원도, 경북, 다른 지역에서도 제2의 지금 밀양 송전 사태처럼 이렇게 지금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에서 합리적으로 주민들 설득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악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인사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